막 주변에 막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는데 무서워. 안녕하세요. 언제 칼빵을 맞을지 몰라. 여기? 아, 야. 야. 자, 원래 비세라 클린업 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서 폴 가이즈로 갈아탔다. 폴 가이즈도 개판나가지고 어몽어스로 옮겨탄 플레임입니다. 오늘 꽃가미 씨랑 니네 씨랑 같이 합방을 하려고 다 계획을 준비해놨었는데 원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.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? 이제 룰을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번에 해볼 거는 술래잡기 형식의 게임입니다. 임포스터는 딱 한 명이고 전체 크루원들의 시야는 굉장히 좁고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임무를 먼저 깨느냐 아니면은 전부 다 죽이느냐 이걸로 게임의 판도가 갈립니다. 시체를 발견하셔도 여러분은 회의를 열 수 없고 그냥 무작정 임무를 빠르게 달성을 해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어요. 임포스터는 그냥 제한 시간 내로 빠르게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시야가 좁아서 찾으려면은 좀 열심히 돌아다녀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임포스터가 상대적으로 지금 승리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임포스터로 승리를 하신 분한테는 제가 상금 5,000원을 문화상품권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상금은 제 겁니다! 임포스터 걸려라! 아 까비! 상금은 제 겁니다! 뭐라고? 혹시 너니? 그렇게 보니까 야! 진짠가 본데요? 진짠가 봐, 진짠가 봐. 연타하는 소리 봐. 한 번에. 나 너무 잘해. 막 주변에 막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는데 무서워. 무서워요. 언제 칼빵을 받을지 몰라. 죽었다. 여전히 죽어서도 임무는 할 수 있기 때문에. 와, 시체 널브러져 있는 거 봐. 빠르게 미션을 수행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. 꽃가미 씨에게 상금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열심히 미션을 하세요. 5,000원은 내 거다. 참고로 상금은 제한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면 열심히 미션 하란 말이야. 다 미션 끝났어요? 왜 오르지도 않아? 안 돼! 돈을 해주세요. 아, 맛있었습니다. 프로트 맛이 나더라고요. 플레이님이 어떤 맛인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금, 아쉽네요. 지금 한 명 남은 것 같은데? 어? 어? 아, 야, 와, 진짜 아깝다, 와. 아, 자, 임포스터가 두 번이나 승리했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. 임포스터 쪽에 시야를 한 칸 더 줄일게요. 누구 저기 시체 청소 모자 쓰고 왔거든? 비세라 클리너 하러 왔습니다. 나도 임포스터 좀 걸려보자. 누구 먼저 쪼개볼까? 뭐? 코코님이요? 또 너야? 이번엔 전신이야. 오마오신데. 허! 안돼! 바로 죽었어! 어딨는..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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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살해 현장을 목격해서 안돼! 아! 오케이! 예! 아, 꽃가미 씨로부터 5,000원을 지켜냈다. 굉장하시구만요, 내 만원. 상금은 3만원 제한으로 하죠. 이미 네. 만원 썼으니까 네 번 더 뽑겠습니다. 5,000원이라도 벌어야 된다. 안 돼! 으악! 시작하자마자! 나란히! A few moments later. 구석에 들어가 있다. 나 끝났다. 야, 미션 하나 남았다. 하나. 빨리. 끝났나? 끝났나? 어. 어, 아, 네, 들켰어. 더 구석에 치밀하게 숨어 있었어야지. Surprise motherfucker. 어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리네 씨, 큰일 났어, 리네 씨, 큰일 났어, 리네 씨, 큰일 났어. 저 약간 마스크 쓴 거 보니까 약간. 아! 안 돼! 오, 잘 찼는데? 어, 나쁘지 않네. 딱 아, 배포 좋아하시. 문화상품권 보내드릴게요. 다른 맵도 있지 않나요? 그 용암 맵이 가장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리방 해봅시다. 넹! 으야. 자, 이번엔 맵을 바꿔서 진행해보겠습니다. 좀 더 넓은 맵이니까 더 재밌을 거야. 좋아. 생긴 건가? 안 돼! 안 돼! 이렇게 벌써요? 안 돼! 어, 뭐야, 여기도 왜 이렇게 사람 많지? 다닥. 안 돼! 헐! 죽는 소리 봐. 다닥. 플레임님의 컴퓨터에는 즉박구리가 3개나 있고. 3개나요? 3개밖에 없어? 3개밖에 그거 내 컴퓨터 아닌 것 같은데? 지금쯤이면 미션이 끝나야 되는데 미션 안 하신 분 있지 않아요? 미션... 어? 근데... 어? 어?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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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
만나서 반가워요. 난 마카오. 오! 안 돼! 오카마시도 상금 받아가세요. 상금이 느껴진다. 맘마메야. 아직 상금 10,000원 남았지? 두 명 뽑힐 때까지 계속합니다. 상금을 두 명이 포기하셔서 세 명을 더 뽑아야 된다고요? 왜 영원히 계속 이것만 하라고? 오, 플레임님 만약에 스킨을 잘 꼈었었더라면 진짜 스킨이 없었었더라면 스킨이 잘 아예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. 아, 저건 조각상이지 뭐 조각상. 그렇지 그렇지. 많이 테리토리를 해. 오, 이겼다. 예. 아, 그렇게 어몽어스를 12시까지 안 돼. 만원 주세요. 더블로 이번 판 만원 콜? 만원 빵? 한 번에? 이번 판 만원 콜? 죽도록 달려야되겠는데 가보자. 저 더블로님이 걸리면 진짜 대박이겠다. 와 진짜 더블로? 와 대박. 아니 이게 무슨 말로만 하면 되는 그런건가? 이게 닉네임을 임포스터 필로 만들면은 임포스터가 되나봐. 와 근데 만원을 걸었는데 진짜 이분이 가져가면 진짜 레전드겠다. 아 진짜 한끗 차이. 만 원을 이렇게 가져가셨습니다. 따블로 씨가 소름 소름. 가져갔어. 안 들어가지. 약간 튕기면서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. 아 술을 마렵다. 야동 따블로 즐거워.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. 히범님한테 혹은 찌를 거야. 저 다 잃을 거예요. 다 잃을 거야. 괜찮아. 히범이도 나 야동 보는 거 알고 있어. 와! 예, 이거 이거 이거. 왜 인정해 주시는 거지? 젠장 잃을 게 없구만. 아, 나 이게 제일 무서운 거 같아.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. 됐어. 지금 죽이고 있는 거 맞지? 뭔가 되게 조용한데 분위기가. 지금 세 명인가 죽였다고 하는데? 아, 네 명? 그래? 내 뒤에 누가 있어. 내 뒤에 누가 있어. 튀어. 무서워. 짱 무서워. 뒤 지켜보고 있잖아. 미션 빨리. 두 개 남았다. 두 개. 두 개만. 하나 남았다. 하나 남았다. 예. 아, 아주 훌륭해. 진짜 멋지다. 나 그래서 언제 임포스터 할 수 있는 걸까? 플레이님이 임포스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럼 당연히 제가 건가? 먹는 거죠. 아. I am mom mom. 자, 마지막 상금을 가져갈 자 누구인가? 구. 아, 또 크루원이야. 와, 드디어. 드디어? 임포스터요? 드디어라고? 튀어. 니네만 피하면 돼. 어디 가셨지? 나 어디? 나 튀어야 돼. 죽는 소리. 이럴 수가. 임포스터라고 속이고 플레이님 따라다닐려 했는데. 진짜? 죽었어. 죽었다고? 뭐야 그럼 임포 누구야? 아 무서워. 임포스터 당신은 안돼. 그럼 너 죽었다. 뭐해. 아니야, 침착해. 천천히. 됐다. 침착해. 으악! 오, 안 돼, 죽으면 안 돼!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저분이었다니. 와, 근데 지금 미션 아직 한참 남았는데. 진짜 휙휙 많이 죽었다. 금방 끝났는데. 오, 이거 드디어 상금 각인가? 싸늘하다. 플레이님의 통장에 먼지가 쌓여나가는 것을 보인다. 안 돼! 안타깝다. 이분 여기 숨어 있는 거 막 귀여워. 꿀자리. 꿀자리 진짜. 누굴까? 뚜룬뚜룬뚜룬뚜룬뚜룬뚜룬. 아기 상어. 아! 아 이게 진짜 닉값을 하는 거 같은데 약간. 진짜. 그니까요. 바꿔야 되나? 이게 임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임포스터가 되는 거 아닐까? 약간 소원을 이뤄주는 약간 그런 중심적인 그런 건가? 어떻게? 마지막에 상금을 털어가신 임포시. 미션 하나 남기고. 와 진짜 아쉽다. 아 유.
자, 그러면은 상금이 전부 다 소진됐으므로 술래잡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다들 고생했어요. 와, 아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재밌네. 뭔가 그쵸 그쵸. 마이크를 못 쓰는 사람들이랑 할 때는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. 스릴이. 맞아요. 맞아. 처음에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 스피드하고 어몽어스 규칙을 바꿔서 이렇게 노는 방법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와, 재밌었네요. 술래잡기도 진짜 재밌어요. 스피드 스피드 하면서 시간 없을 때 하기 딱 좋아요. 마치도록 하죠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안녕. 그러면은 한방은 여기까지? 비사라클레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. 비사라 맞아요. 다시 한번만 접속해볼까요 그러면? 되면은 네. 하고 안되면은 알아서 그때 또 얘기를 해봅시까. 제발 됐으면 좋겠다. 나 비사라클레는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. 맞아요.